네, 차 창문으로 들소 한 마리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혓바닥을 날름거립니다. 뭔가를 좀 달라고 하는 것 같죠? 보조석에 있던 여성이 소 입에 빵 한 조각을 쏙 넣어줬습니다. 그런데 반대쪽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. 다른 들소 한 마리도 운전자의 팔을 물어뜯으면서 빵을 달라고 성화를 부립니다. 어딘데 저렇게 수가 많아요, 길에? 네, 이곳은요, 차를 타고 가면서 야생동물이랑 교감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. 길에서 만난 동물들에게 빵을 건네주면 저렇게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소들도 차랑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창문에 저렇게 찰싹 달라붙어서 서로 빵을 아주 잘 받아먹는 모습입니다. 거의 차 안에 들어올 기세인데요. 머리를 저렇게 창문으로 집어넣기까지 합니다. 아우, 저 차 안에 막 침 다 떨어질 텐데.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. 차가 움직이니까요. 소들은 차를 따라서 달려오기도 합니다. 이곳은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더 재밌어하고 더 겁도 먹는 모습입니다. 이 공원에서는 소뿐만이 아니라요. 공작, 얼룩말, 곰 같은 많은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박 변호사님, 마지막으로 좀 감상평. 이야, 저기 자들도 빵을 좋아하네요, 소도. 풀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소식인데. 아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기 있잖아요, 다. 풀 먹어라, 빵 먹지 말고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맨날 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, 사람도. 아, 빵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네. 네. 알겠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